전국에 유일무이합니다. 화류 운반차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중고로 나와 있는 거. 제가 알기로는 디젤 트럭이 디젤 트럭 밖에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거짓말인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오늘 4.5톤 프리마 요거 사료 운반 차량입니다. 왜 촬영을 하고 있냐면은 판매는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임대 넘버 장착을 하기 위해서 앞뒤 넘버를 탈거 이제 하러 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임대 넘버를 사용하고 계셨었고 이제 사료차도 운행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 차가 너무 이제 오래됐고 고장이 나서 이번 기회에 차 이제 바꾸셨습니다. 바꾸시면서 요거로 이제 진행을 해 주셨고요. 아마 전국에 유일무이합니다. 사료 운반차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중고로 나와 있는 거. 제가 알기로는 디젤 트럭이 디젤 트럭 밖에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거짓말인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확인하고 왔는데요. 이 사료 운반차 디젤 트럭 외에는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매매 상사도 없었습니다. 판매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저쪽에 사료 운반차들이 또 있으니까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 차량은 14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50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차 매입했을 당시에 차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디젤 트럭한테 판매를 의뢰하셨던 분이 거기서도 이제 운수회사에 넘버를 달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차가 너무 좋아서 운수회사에서 윗돈을 주고 가져간다고 했었었어. 이 차를. 그런데 운수회사가 자꾸 장난을 치는 거야. 장난을 치고 거짓말만 하고 돈을 더 주고 덜 주고를 다 떠나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시니까 너네들한테 거래를 안 한다. 거래를 안 할 거다. 이제 그러고 디젤 트럭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견적을 이제 봐드렸었지. 봐드리는 그 와중에서도 진짜 그 당시에 같이 일하고 계셨던 이 지인분들도 다 이 차 달라고 계속 연락이 온 거야. 이제 그런 거야. 물론 차가 나쁘진 않아. 완전히 좋아.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중고차다 보니까 지인분들한테 차를 주고 그 이후에 차 고장 나거나 이러면 서로 얼굴이 조금 붉어지는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디젤 트럭 넘겨서 이렇게 처리를 이제 해주셨던 차, 그 차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차랑 그 당시에 입고를 시켜가지고 다 점검이랑 원래는 거기 회사의 로고도 다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매입했을 당시에. 근데 지금 도색으로 다시 싹 지웠습니다. 다 지운 상태고 점검 보내려고 공업사에 입고 시켰는데 역시나 매입했을 때 차도 잘 봤죠.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거 사료차 이거 영업용 넘버 떼고 사료차들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바로바로 회전되는 차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차량의 배터리 상태가 썩 좋진 않습니다. 자, 이거를 당연히 아마 타 업체에서는 이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주던가 아니면은 중고 배터리를 교체를 해서 아마 추구를 할 겁니다. 근데 저희는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무조건 저희는 새 거, 좋은 거 이런 것만 합니다. 자, 일단은 앞뒤 넘버 탈거하고 새 배터리 교체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임대 넘버는 이제 그쪽에서 원래 쓰셨던 거 그대로 하는 거니까 나중에 노란 넘버 나와서 출고하는 것까지 영상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넘버부터 탈거하겠습니다.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늘에 있는 거랑 햇볕에 있는 거랑 진짜 천지 차이다, 그죠? 되게 이렇게 잘 끌리네요. 엄마 산 줄 알고 안 됐잖아. 응? 오늘 노란 넘버 달았다가 네가 다른 거 아니야? 응? 그래. 응? 뭘 아냐, 이 미친. 기름때도 안 묻었는데 그만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